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폰트에다가 컬러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프로퍼티, 속성이 바로 컬러라는 속성입니다. 자, 이 컬러라는 이 속성 자체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여기서도 그 단위랄까요? 또는 이름이랄까요? 예, 컬러를 우리가 원하는 컬러를 지정하는 게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컬러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16진수 방식, 예, 헥사데시멀의 약자 헥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RGB, 빨간색, 녹색, 파란색을 합성한 숫자, 예, 그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골치가 아프죠.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예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template.html을 duplicate, 카피하고 그리고 컬러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h1 태그를 이렇게 작성하고요. 이 h1 태그 얘는 뭐라고 할까요? hello world로 합시다. 예, hello world라고 했고 그리고 여기에 파일 몇 개요. 자, color라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CSS 효과를 주는데 h1 태그에 대해서 color를 red 이렇게 주는 방식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제가 왜 자꾸 이런 실수를 하죠? 자, 이렇게.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h1 태그가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컬러 몇 개가 있는데 토마토. 빨간색은 너무 색깔이 세서 좀 촌스럽잖아요. 토마토 컬러 뭔가 좀 괜찮고 파우더 블루. 예, 이런 색깔도 있습니다. 이 색깔도 좋아해요.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파란색이라고 쓰면 될까요? 예, 아직 기술이 거기까지 못 왔거든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쓴다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색상마다 아주 유명한 색깔들은 색깔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색상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거는 우리 홈페이지로 오시면은 제가 컬러 이 수업의 페이지에 요걸 클릭해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W3 스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 이렇게 내려가 보면 컬러 네임으로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컬러, 이름이 있는 컬러는 기억해 두시면 되게 편하겠죠.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모든 컬러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엄격하게 색상을 지정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GB 방식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헥사데시멀 16진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진수 방식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을 표시해요. 예. 그리고 RGB 방식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을 표시하는데 16진수는 결과적으로 우리 몰라도 되는 걸로 합시다. 예. 몰라도 된다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이 16진수 때문에 고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RGB는 그냥 우리 재미삼아서 한번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모니터에 굉장히 다양한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실제로 그 컬러들은 크게 세 가지의 컬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세 가지의 색상을 조합해서 그 다양한 컬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조합의 힘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빨간색을 제가 점점 세게 컬러를 그 모니터에다가 쏴주면 보시는 것처럼 나중에는 완전히 새빨간 색깔이 됩니다. 그리고 녹색을 점점 세게 화면에다가 쏴주면 노란색이 되고 파란색을 점점 세게 쏴주면 결국에는 흰색이 됩니다. 즉, 빨간색 광선, 녹색 광선, 그리고 파란색 광선을 모두 세게 탁 쏴주면 흰색이 돼버리고 모두 꺼주면 껌껌하니까 검은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모니터는 빨간색을 총 256단계로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녹색도 마찬가지, 파란색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재미삼아서 256개의 빨간색과 256개의 빨간색과 256개의 아니죠, 녹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우리가 이걸 계산하면 255의 3승이 됩니다. 256을 3번 곱하면 되죠. 그러면 1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600만 컬러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어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요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화면의 점 하나가, 여러분들 돋보기로 자세히 보시면 점이 있습니다. 그 점 하나에 이렇게 많은 컬러가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빨간색, 녹색, 파란색의 조합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요렇게 요 정도의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형태의 장치들을, 또는 요런 컬러를 우리가 true 컬러라고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잊어버리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화면의 색상을 표시할 때 보시는 것처럼 RGB 괄호 안에 이렇게 255, 255, 255면 빨, 녹, 파를 가장 세게 켜면 요 수치가 나옵니다. 요건 흰색이에요. 자, 이거 카피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렇게 열어보면 흰색이 되죠. 그쵸? 그럼 여기에 자릿수가 첫 번째가 빨간색, 두 번째가 뭐였죠? 저도 이런 거 기억 못합니다. 예, 녹색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파란색이에요. RGB. 그래서 여기 있는 걸 0, 얘를 0으로 하고 요걸 화면에 표현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되고, 요걸 0, 요거를 256으로 하면 RGB에서 G니까 그린이죠.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죠. 예, 그리고 얘를 256으로 하면 초록색 최대로, 아니죠, 초록색, 그쵸, 초록색을 최대로, 파란색을 최대로 켜면 요런 색깔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헥사데시멀, 16진수라는 뜻인데요. 자, 여기 있는 컬러표를 한번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샵으로 시작해서, 예, 앞에 FF 그리고 뒤에는 000 이렇게 나오죠. 요 FF는 16진수라는 숫자로 표현했을 때 256을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쓰면 쟤는 256이 됩니다. 그리고 00을 쓰면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진수는 설명드리려면 할 얘기가 많고, 그리고 16진수 모른다고 못할 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어떤 색깔을 표현할 때 16진수를 쓰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주로 이제 16진수를 쓸 때는 여러분이 어떤 컬러가 만들어졌을 때그 컬러를 적용할 때 그냥 얘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카피해서 걔를 그냥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거죠. 해볼까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요 컬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이런 녹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정석으로 한다면 16진수가 뭔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얘를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값인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겠지만 그건 나중에, 처음부터 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컬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자, 이거는 굳이 뭐 비단 폰트의 컬러를 표현할 때만 사용하는 단위가 아니고, 우리가 웹에서 어떤 컬러를 표현할 때는 주로 이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쓴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이번 수업은 완전히 잘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